할렐루야. 오늘의 목사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기에 그 성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은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싸울 때 자신과 부하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을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일라 사람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것이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또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 역시 그일날을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해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공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일라 백성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올 하루를 살아가면서 관계나 재정, 건강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기꺼이 한 발자국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다윗처럼 직접적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도전 앞에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삶이 승리의 길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의 도전 앞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옳은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